이제 지금부터 할 공사는 쥐새끼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구멍을 다 막는 공사입니다. 이 쪼가리로 다 공간을 막을 예정입니다. 예, 지붕은 또 지붕대로 막아야 되고 다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쥐들이 못 들어오게. 전면은 이렇게 망으로 해서 촘촘한 망으로 저런 망 있잖아, 저 고기망, 고기망으로 해서 막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막는 거죠, 뭐 이렇게 다 막는 거.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공사는 공간을 다 막는 거예요. 이 틈을 다 이렇게 막아서 쥐들이 못 들어오게 아주 다 막는 겁니다. 예, 다 작은 쪼가리들 다 활용해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지붕도 다 막아야 될 것 같고, 옆에 가장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전면은 이 망으로 해서 마감하고, 이 고기망으로, 이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걸로 해서 촘촘하게 이렇게 환기창 같이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 구멍이 또 너무 벌어진 게 너무 넓으면 쥐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병아리를 안 뺏기기 위해서 이제는 방어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장을 만드는데 방어에 초점을 둬서 구멍을 다 막아보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뭐 50% 정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이제 안락하게 다 막았어요.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았어요. 그냥 잡다한 그냥 위에 이게 장판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그거 뜯어가지고 그것 좀 되고, 저 정도는 쥐새끼들이 뭐 들어올 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환기창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 여기 이제 문을 달고 이제 문을 달 생각입니다. 여기도 좀 막아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자, 이제 아늑한 닭장과 병아리를 위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문은 어떻게 만드냐. 자, 문은 요걸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한번 그냥 짜투리 다 이런 거 그냥 짜투리로 다 그냥 이렇게 만듭니다. 예, 언제든지 철수해도 아깝지 않게. 저의 신조입니다.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철수도 아깝지 않다. 네, 뭐 물론 인건비는 투자하긴 했지만, 예, 어쨌든 투자한 거 없이 다 있는 거 재활용.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돈 들이지 마세요. 자, 닭장 문짝 만드는 거. 자재는 뭐 그냥 이게 망이랑 저기 파레트 뜯은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이게 예전에 있던 목재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들뜨는 부분은 철판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자, 저희 공식은 다 항상 비슷해요. 간단간단 쉽고 편안하게. 뭐 그냥 뭐 벌고 있어요 뭐. 아, 잘하려고 해봐요 뭐 한도 끝도 없지. 그렇지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상태로 이게 와샤 링 완전 짱짱해져요.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첩 해가지고 문만 달면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자, 이제 완성된 문짝을 아, 여기 밑에 있던 이 기둥도 뽑아버리고 새로운 기둥을 달았어요. 그리고 저 수탉 아주 겁먹어서 아주 구석으로 들어가 있죠. 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달면 끝인데, 항상 일이 쉽게 끝나는 법이 없죠. 아, 뭔가 좀 안 맞네요. 자, 한번 이제 달아보겠습니다. 문까지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만 막고 여기 위에 뜨는 데 막고 하면 이제 종합적으로 거의 이제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탉은
쪽에서 이제 분리된 공간 속에서 그동안 이제 여기서 이제 산란이 이제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파각, 달 알을 깨고 이제 병아리들이 나오겠죠? 그때가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딱 미리 준비를 해놔야 또 안정적으로 달을 이제 키우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병아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막 뭐 저도 뭐 자재를 사다가 쉽게 쉽게 하고 싶긴 하지만, 이 농장을 하는데 막 그런 거 달리리 하다 보면은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냥 있는 걸로 언제든지 철거하기 쉽게, 철거해도 아쉽지 않게, 아깝지 않게, 항상 이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근검절약하면서 농장을 보람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운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투자와 막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회의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걸 농장을 하나 하는, 너무 돈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소소하고 검소한 걸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냥 없으면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것들, 삶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꾸미시면서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참고했어요. 뭐 이거 저는 뚝딱뚝딱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대강대강 틀은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도 복층 형태로 됐는데 여기도 뭐 나중에 닭들이 여기서 놀기 좋은데요, 아주. 네. 자, 오늘은 닭장 만들기, 병아리와 암탉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완료까지 다 했습니다. 아, 완료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감까지 이제 닭을, 쟤를 이제 암탉을 일로 옮기는 것까지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소음 때문에. 네. 자, 이제 여기서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그래도 이제 농막 여기 싱크대 밑에 라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떠왔던 물을 가지고 그냥 먹습니다, 저는. 자, 또 이렇게 가스레인지 조그만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냥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울 생각입니다. 왔다 갔다 갔다 오기도 귀찮고. 네. 이래서 빨리 농막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이게. 아, 농막을, 저도 조그만 걸 하나 빨리 갖고 싶은데 아직 여의치가 않아서. 어쨌든 농막 있으신 분들 참 부러워요.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물도 나오고 싱크대도 있고. 예. 네. 자, 어쨌든 잇몸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항상 이런 정신으로 텃밭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라면을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